미꾀레스에서 20여분 북쪽으로 올라가면 달리가 마지막 생을 보낸 까다퀘스라는 곳이 나온다. 1930년대 달리는 조용한 해안과 햇빛에 반해 이곳에 정착했다. 그리고 40년에 걸쳐 손수 이 집을 완성했다고 한다. 안으로 들어서자 나를 맞은 것은 커다란 곰이었다. 집안에는 유난히 동물 박제들이 많았는데 달리가 그림의 주요한 모티브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이곳에서 그는 그림의 모델이자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 갈라와 함께 독창적인 그림을 탄생시켰다. 까다퀘스 마을 곳곳에는 달리가 그림을 그렸던 자취들이 남아있다. 달리가 그림의 영감을 얻은 곳도 바로 고향 마을과 자연이라고 한다.